네, 가장 대표적인 게 히트곡 제조기. 예. 네. 나라는 이제 이런 별명을 하면서 이른바 신중현 사단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의 이제 귀화에 수많은 이제 젊은 남녀 가수들이 저도 해주세요. 막 그래서 전국에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춘천 출신의 김추자라는 가수가 69년에 늦기 전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뭐 이런 노래들을 담아서 정말 섹시한 안무, 탁월한 가창력, 그리고 뛰어난 패션 감각. 지금의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요. 이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전국을 휩쓸게 돼요. 김추자의 70년, 71년 그 영화의 제목이 되는 이제 그 님은 먼 곳에 같은 그런 그 노래부터 71년에 이제 거짓말이야 같은 그런 도발적인 노래가 있어요. 이때 김추자 인기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고급 담배 이름이 청자였어요. 청자, 고려 청자, 대청자. 그래서 담배는 청자, 노래는 주자.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이제 아이돌 스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추자가 TV 무대에서 추는 춤의 야릿한 손짓이 그 당시에 이제 남한의 간첩들에게 보내는 암호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막 퍼져가지고 김추자 실제로 조사받고 이런 이제 정말 그런 정말 정말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가 연출되기로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신중현은 이 로큰롤 음악 그리고 R&B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쫙 스며 성공하지만 본격적인 락 밴드로서는 이상하게 성공을 한 번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프로듀스한 가수들은 막 슈퍼스타가 다들 돼가는데 정작 자기의 밴드는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의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밴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기만 하면 망하기 때문에 판내고 망하고 또 새로 신인 가수들을 키워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드포, 처음에 에드포였죠. 뭐 그 다음에 덩키즈, 뭐 퀘션스, 더맨, 뭐 액션스, 이게 다 신중현이 만든 밴드 이름이에요. 근데 전부 음반 한 장 이상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본인은 미칠 노래였어요. 사실은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 거는 다 실패하고 근데 실패하는데 그 곡을 솔로 가수가 부르면 다 히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더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중현은 정말 극단적인 그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보내면서 전형적인 로큰롤이 가지고 있는 나고자 정신,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그런 그 감수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그 반대편에 이제 이른바 대학가의 문화, 통기타는 이제 정말 좀 다 대학을 갈 정도니까 일단 좀 사는 것도 좀 살고 또 공부도 굉장히 잘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어떤 시선을 받는 이제 이 각 대학가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가의 스타들이 한 명, 두 명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초기에 쫙 인기를 모았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당시 연세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윤형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송창식과 더불어서 트윈폴리오라는 그런 그 이제 듀엣을 앞에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사진이 많은 일단 기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를. 이 기타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상징이죠. 나는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혹은 한복을 입고 무대를 쓰는 앞에 세대들과는 다르다.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이 안경을 보세요, 안경을. 뚜껑 뿔테 안경. 이게 뭐냐면, 나 공부 잘한다. 나는, 글쎄, 상입니다. 그리고 입은 옷이 뭐예요? 입은 옷이 다 캐주얼한, 통평상복입니다. 무대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제 이미 기존의 시대 앞에 어른들의 세대의 감각과 결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트윈폴리오는 굉장히 당시 소녀 팬들과 여대생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고 화음이 아주 절묘했고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이 트윈플레이라는 앨범의 모든 전곡은 전부 번안 곡이에요. 자기들의 오리지널 곡은 없었고 다 외국 곡들을 이제 한글로 바꿔서 부른.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통기타 문화가 이제 한국이 처음 상륙할 때 이제 뭔가 모방을 시대였다면요. 한국의 통기타 문화에 처음으로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 자는 당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보내고 귀국했던 사실상 이 사람의 직업은 사진 기자예요. 사진 기자지만 60년대 미국의 청년 문화를 미국 한복판에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고국에 귀국했던 한대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진은 자기를 자기가 찍은 거죠. 이미 이것이 자기의 첫 번째 음반의 사진 자켓인데 굉장히 위약적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앨범의 자켓이라고 하면 전부 어떻게든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이렇게 그 어필하려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사람의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인 물 좀 주소라는 노래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이 목소리를 보세요. 목소리부터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탁하고 거칠고 일부러 막 좀 뭔가 좀 약간 그 양아치스럽게 그런 목소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앨범의 그 자켓 사진 자체를 굉장히 자신을 일그러뜨려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가감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쁘게 포장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기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자 가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가수들도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화에 통기타 하나 들고 무대에 서고 앨범 자켓 촬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도 눈치를 챌 수 있겠죠. 하지만 1971년은 바로 이 청년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1971년에 드디어 이 7080 세대를 나중에 20년간을 아우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곡이 발표됩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이 세대들에 대해서 저 문화를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노래는 다 알아요.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곡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바로 아침 이슬입니다. 그 아침 이슬을 만든 사람은 바로 한대수와 더불어 한국의 청년 문화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서울 미대 재학생이었던 김민기였습니다. 정말 딱 보면 전형적인 당시 70년대의 전형적인 청년 지식인의 초상을 가지고 있죠. 실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김민기는 그 뒤에 많은 정말 박정희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고 십몇 년 동안이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금지 상태에 놓여지게 되지만 사실 김민기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권이었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는 다만 한 명의 대중음악가로 출발을 했을 뿐이에요. 뭔가 새롭고 뭔가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원했던 당시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이 노래가 바로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시위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